호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420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아, 요즘 들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명 중반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나오고 있어요. 예, 요 빨리 이 사망자 수가 매일같이 1000명 아래로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10만 명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905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52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집계해본 결과 250만 명이 사망을 했다. 250만 명을 돌파를 해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52만 명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바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85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냥 나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1위지만 지역을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엄청나게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유럽도 보면은 유럽 땅덩어리를 보면은 뭐 대강 뭐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도 이렇게 유럽 전 지역을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85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무지하게 많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리죠. 이렇듯 뭐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합하면은 엄청나게 많죠? 거의 뭐 140만 명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수치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제 20%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보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는 3월 달에 그러니까 봄 예, 미국 봄이 시작을 하면서 3월 달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예, 3월이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3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다음 주부터 계속 잘 지켜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마세요. 3월 달에는 예,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말고 그리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예, 예약을 한 다음에 맞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약을 한 다음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원래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발전을 해서 변형을 해서 진화를 해서 뮤테이트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하시고요. 네, 3월달 다음 주부터요. 네, 3월달 내에 아마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미국 보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을 한 뒤 37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37일이 지난 후에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천만 회분을 지금 접종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 100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억 회분을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벌써 37일밖에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5천만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숫자는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모더나, 파이자 그리고 이 잔슨앤잔슨 이제 곧 잔슨앤잔슨사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공급 문제 없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인프라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접종하는 거, 백신 접종하는 거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급량만 풀리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1억 명 접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미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5천만 회분도 지금 넘기고 있고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 전문가, 미국 보건 전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요.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다음 달 3월달 봄에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은 뉴스인데 제가 전에 뉴스 알려드렸을 때 캘리포니아 내에서 캘리포니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뉴욕에서 뉴욕 내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욕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요. 지금 미국 안에서만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우치 국장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던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면역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않아야지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와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둘씩 전염을 계속하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진화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면역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염이 되지 않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우치 국장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절반만 맞고 절반만 안 맞으면 그러면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7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7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단 면역을 잃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도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하는 거고 저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속 많이 맞고 있음에 따라서 그 많이 맞은 그 지역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서히 물리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하고 백신 잘 맞는 게 우리뿐만 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도는 거예요. 사회를 도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영상들 짜집게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불신을 갖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여기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을 하기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요거 계속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더나나 파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테스트 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뉴스에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될 가능성이 굉장히 쉽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헬스장 안에서, 그러니까 실내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호흡이 굉장히 가파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급격히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격한 운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에서나 이렇게 실내 안에서 좀 격한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격한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기 때문에 질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격한 운동이요, 쓰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격한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상책이죠. 네, 아니면은 야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서 자기 혼자 운동하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 안에서 미국 보건 전문가가 미국 내에 3월달, 다음 주부터죠. 3월달 내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뉴스에서는 전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올 봄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분들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국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달에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요. 더 지독한 거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유럽에서 좀 이제 불신이 많아가지고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독일 총리 메르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웬만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뒤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레인에서 이 잔슨앤잔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세계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슨앤잔슨사 미국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이 잔슨앤잔슨사의 얀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빨리 이것도 나와가지고 이제 공급량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잔슨앤잔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단 한 번만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술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 면역 효과 같은 거는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잔슨앤잔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술로 만들고 생산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주사하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만약에 고를 수만 있다면은 저는 잔슨앤잔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그거 맞고 싶습니다. 그리고 잔슨앤잔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 또 쌉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보다 훨씬 싸다고 해요. 기존의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 잔슨앤잔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두 가지를 더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25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사망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통령 책임론이 이제 하나 둘씩 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제대로만 대처를 했었어도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같이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 의료시설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온 것은 트럼프 탓밖에 없어요. 네, 트럼프 탓밖에 없어요. 네, 지금 50만 명의 반 이상은 네, 트럼프가 죽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 지금 정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살상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대통령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요거 미국 상원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거, 그것은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저소득층들이나 이제 중상층들을 이제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원래 계속 벌어지고 있긴 있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돈이 모두 이제 자본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스탁, 뭐 그런 대로 돈이 모두 몰려가지고 특히 정부에서 돈을 풀 때 그 푼 돈을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기관들, 회사들, 그런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뿌리는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이 지금 자금시장으로 몰려가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줄이려고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는 거죠. 억지로라도 올려가지고 이것을 줄이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제 생각에도 미국의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7불 25래요. 페데럴 최저임금이요. 페데럴 최저임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미국 내 페데럴 최저임금은 7불 25라고 하니까 한국보다 낮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중상층을 그리고 저소득층을 끌어올리려는 건데 어쨌든 요것은 계속 불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군사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에 대한 공격에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아에서 친이란 민병대에 이제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확고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국민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군사적 행동에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주사기랑 이제 주사기 바늘 요것 대략 이제 8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이 의료용품에 대한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중국에 대한 그 중국 때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 같이 이렇게 말로만 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저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개발 생산, 연구, 요것을 이제 60년대처럼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된다. 반도체. 그것을 또 행정명령을 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국방부에서 이 의료용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완전히 근본적인 것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동맹국들이요. 미국 동맹국들한테 서로 손을 잡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 서로 손잡고 맞서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국 들까지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뭐 동맹국들은 뭐 저리 가라고 그러고 미국만 잘난 줄 알고 이제 미국 혼자서 계속 이렇게 때리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가 지금 중국 때리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동맹국까지 어깨동무 해가지고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바이든 대통령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인 백악관에서 지금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치러지는 거 참가를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온갖 측면에서 중국 때리기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맥코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좀 싸우는 듯한 그런 막 말도 뭐 오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뉴스에서는 맥코넬이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대표로 나오게 된다면은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렇게 또 이제 트럼프가 또다시 2024년도 대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또 좀 머리가 아파오면서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제발 좀 당선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덴버에서 겨울 폭풍으로 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1피트 이상 눈이 내려가지고 차까지 모두 덮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눈이 또 많이 쌓였더라고요. 이렇듯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 겨울 폭풍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트럼프는 납세 자료 제출하는 거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다가 1년 이상 버텼다고 합니다.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드디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납세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탈세, 금융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어느 한 10대 여성이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감전사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는 충전을 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만 해야 합니다. 충전을 하지 말면서 스마트폰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목욕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감전사 되기 굉장히 쉬우니까 꼭 요거 혹시나 많이들 당연히 안 그러실 테지만 혹시나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요게 오늘 뉴스만 아니라 제가 몇 달 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사람들은 그 배우지를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저께 난리가 났었죠.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대폭락이 있었어요. 어저께 나스닥은 거의 3.6%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3.6%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 500도 거의 한 2.5% 정도 폭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1.8%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엄청난 폭락세에 있었어요.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들에 관한 그 주식들은 엄청난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금리.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요. 미국 채권 10년 만기 금리가 어저께 1.6%까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10년 만기 채권 사는 게 S&P 500 ETF에 두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지금 빼가지고 채권시장에 지금 옮겨지는 게 지금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주식시장 엄청나게 요동을 쳤죠.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3.6% 폭락은 엄청난 최근 들어가지고 사상 최고의 폭락세입니다. 무시 막지하게 떨렸고요 어저께. 그런데 이제 파웰 국장이 그 제로금리 계속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저께 파웰 국장 말이 말빨이 단 하루밖에 가지 않았어요. 단 하루 가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1.6%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손절을 하고 막 무지막지하게 팔았나봐요 어저께. 네, 그래서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네, 무지하게 떨어졌고요 미국 주식.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이 흔들리니까 이제 아시아 주식도 다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떨어졌대요 아시아 증시 중에. 한국 코스피는 어저께 2.9%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처럼 3.6%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낙폭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어저께 1.6% 급등을 하면서 주식 시장은 어저께 또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패닉에 빠졌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미국 제로 금리는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요 시장 금리 있죠?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대요.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연준 의장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다들 이제 주식 시장 좀 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코스코는 최저 임금을 이제 16달러로 이제 올리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는 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많지 않다면은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투기성이 너무 짙다라고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는 모델 3 있잖아요. 모델 3 생산을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생산 중단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 부족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렇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기기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반도체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모든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반도체 부족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삼성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자기기를 파는 이제 베스트바이 소매점이죠. 이 베스트바이에서 직원 5,000명을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이 줄일 거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역시나 오프라인 매장 베스트바이 같은 곳들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